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사역자들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역자들은 교인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거죠.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면 안 된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죠. 많이 워낙 목사님들도 많이 이적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는데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달란트 가지고 사역을 하러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라면 충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그래서 뭐 봉사도 잘하는 사람은 막 칭찬하다 보면은 또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자꾸 자기 자랑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뭘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크다고, 뭐 봉사를 많이 했다고, 뭐 했다고 그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가서 가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겸손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저 막 자기들이 그런 것을 판단하고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를 뭐 아볼로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뭐 이러는데 그런 파당 짓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것 이런 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였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왕.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왕이 돼버렸어요. 왕. 그러니 그 이 교회 안에 이 왕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왕 노릇하기 위해서 왕이 되고 그렇게 왕이 됐던 모든 것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지금 헌신과 우리의 사역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뭐 마치 왕같이 돼버리고 뭐 그냥 심지어는 목사님이 뭐 왕같이 돼버리고 이런 그런 것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 개선 장군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장군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맨 앞에 오게 되고 그리고 맨 뒤에는 포로들이 끌려와요. 눈을 가리고 이렇게 다 묶여가지고 포로들이 끌려와요. 그 포로들 같은 모습이다 이게 우리가.
그런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해를 우리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찍기같이 되었도다. 자기 자신들의 모든 그 참 제자의 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 영광만 바라보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을 하냐면 아버지로서 나를 닮으라 이거죠. 아버지. 너는 내가 복음으로서 낳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닮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녀가 부모를 닮아야 되지 부모가 자녀를 닮아야 되냐.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닮아라 그렇게 말했고 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도 뭐 바울이 나는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아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을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 그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많이 하는 말쟁이가 되지 말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능력자 봉사의 능력자가 돼야 되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굉장히 교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표현이죠.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를 매를 가지고 치겠느냐 이런 얘기를 표현했어요.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책망한 것입니다. 짐승 중에서 제일 말 잘하는 것이 뱀이라고 해요. 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타락을 하게 만들었다. 교회 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쟁이들이 교만한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교만한 자가 돼서 안 된다.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 또 그런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교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저 묵묵히 그저 충성하고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정말 왕같이 그렇게 나서고 큰소리치고 또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정말 해산한 수고처럼 너희를 낳았고 그렇게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높아졌느냐, 낮아지라고 하는 겸손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받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한빛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충성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고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